일단 후배들 보면서 좀 애들이 잘하고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그런 면에서 좀 위기의식을 갖게 되고, 그 고참 선수들이랑 이 후배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 되고, 좀 선물 같은 게 좀 틀려져가지고, 저 어렸을 때는 이제 과자나 간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에 뭐 홍삼, 뭐 비타민 그런 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이제 몸 관리를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부산에 4년 있으면서 저희 팀의 제일 큰 강점은 이제 선수들이 18명이 다 이제 끈끈하게 하나로 뭉치는 게 저희 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프리킥을 얻어내면 좋은 찬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부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뭐 경기장에 임하진 않고요. 뭐 파울을 당해도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. 저도 혼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제주전 그 프리킥 골로 인해서 해서 이제 골을 넣기 시작했는데 올해도 좀 그런 좋은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, 이번에. 이번 경기의 중요성은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선수들, 코칭 스태프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결승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,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꼭 승리해가지고 상위 스플릿 A 거기에 들어서 앞으로도 더 좋은 팀과 경기하면서 관중에게 좋은 경기 보여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꾸준히 4년 동안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앞으로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서 그 응원에 보답을 하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. QT 스트라이커보다는 무예전 공부 한 기호로 남고 싶습니다.